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잘 쉬고 계시죠? 지금 날씨가 오늘 상당히 하늘도 맑고 좋습니다. 지금 기온만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대상 경제 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합니다. 마음가짐으로써 필사 즉생, 필생 즉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시장을 좀 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시 전략은 공덕을 쌓고 저축, 실물, 금은 기술적 공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쌓는 방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들 후원하는 거, 특히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후원, 저도 지금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주민센터 좀 힘드시면 이쪽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37분, 아이들 후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후원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가셔갖고요. 처음 방문부터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한 3개월이면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캔들 스토리 TV인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환율이 달러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죠. 그 이유를 미 대선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영상이다. 안 보신 분들은 꼭좀 보시고요. 그래서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이때가 대선이었어요. 2012년 11월 이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월, 1월 하고 올랐죠 조금. 이렇게 좀 보시고. 이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그다음에 여기가 2016년 11월 이때죠. 대선 기간. 그래서 조금 오르다가 이제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그 달은 조금 늦게 오르든 이게 올랐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죠. 10월 달이죠. 그럼 이제 11월 달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한두달 정도 올랐는데, 얼마에서 올랐냐면, 시가가 98에서 103까지 갔습니다. 98에서 103, 5포인트죠. 여기서 5포인트 정도면 한이 정도 가는 거죠. 이 정도 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 12월 달 살짝 조정을 주고, 그러니까 2월, 3월,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얼마 올랐냐면, 여기가 이제 시가니까 79에서 84,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인 고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음 달부터 만약에 오르기 시작한다라면 한 5포인트면 지금 여기서부터 뭐 97, 98 정도? 또 요것도 있지만,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거잘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영상 잘 참고하십시오. 요건 이제 제로 헷지에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올라온 건데 쭉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 그 투자 쪽에 아주 대가가 한분 계시는데, 요분이 얘기가 몇주 또는 수개월 내 어떤 것과도 다른 거품이 터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무려 엄청난 금액을 푸쪽에 베팅하신 분인데, 요 내용도 한번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제로헤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 많이 돈이 풀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금 그 뉴스에도 나오던데
트럼프 너 안 찍으면 테러 할 거야 지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전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주 전에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무기들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이기든 결과에 대해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당황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것 같고 합니다. 예, 살짝 골 때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올라온 건데요. 뭐냐면 돈을 뿌렸지만, 네,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주가 상승에만 올라갔습니다. 예, 탐욕이죠, 탐욕. 예, 얘만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 뭐 중소 자영업자나 월세 사는 저 밑에 그러니까 계층에 돈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건영 그 팀장의 저걸 봤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 연준은 이 돈 푸는데 상당히 지금 소극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위험 신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지금 현재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거를 한 번씩 좀 체크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그 최측근의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오전 영상에 예, 구독자님께서 영상 링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전 영상에 고정으로 시켜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예, 좀 그래서 이번 지금 선거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뚜껑은 열어봐야죠. 예,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11월 달에부터 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던 그런 두 개의 사례를 보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FRED 네.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지금 볼 게 산업 생산 지수 9월 거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얘가 이제 재밌는 게 지금까지 그 패턴을 보면 쭉 다 올라왔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닷컴 버블 대부조합 사태 뭐 여긴가요? 대부조합 사태인가? 예. 그다음에 여기가 금융 위기.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얘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산업 생산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잘 보시면 산업 생산이 이렇게 예, 죽었습니다. 다 조금씩이라도 여긴 조금 죽었는데 여기도 많이 죽었고 예 그죠? 그 위기 때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려왔다가 예, 좀 보시면 5년치 보실까요? 예 지금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8월 달까지 모습이 예, 7월 달까지는 급반등을 했어요. 예, 근데 죽었다가 지금 꺾였습니다. 그러면 예, 산업 생산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얘가 추세적으로 내려갈 건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횡보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건지 네 그죠? 연준이 여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성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 푸는데도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인기 시리즈를 보시면 현재 모든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보고 있지만, 실업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업률 보시면, 자, 보시죠, 그죠? 예. 자, 여기도 보면 실업률도 각 시기별로 이렇게, 예, 그죠? 예, 이렇게 음영 처리된 요 시기별로 쭉 보시면, 네.
그래서 5년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려오다가 급격히 내려오다가 지금 둔화가 됐죠. 예. 그래서 얘도 요 수치를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7, 8, 9, 10, 11, 12 쭉쭉쭉. 예. 그러면 자 아까하고 똑같죠. 산업 생산하고 자 얘가 더 내려올 것이다.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횡보할 것이다. 다시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네, 한 뭐 3월까지 내년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거 믿고 지금 까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 믿고 좋아질 거야. 실제로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게. 예, 그래서 그게 그럼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 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도 위험률이죠. 아, 하일드. 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옆에서 이제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전 이럴까봐. 얘가 실업률이 아니면 산업 생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예, 부도 위험은 사라졌지만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 조금. 자, 그죠? 4.9에서 4.88.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네, 계속 횡보하거나 내려올 일은 없겠죠. 그러면 횡보나 아니면 상승이죠. 얘는 없고. 왠지 아시죠? 회사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 이거 하셔야 되고 네, 부도 위험.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물가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총생산은 뭐 이거 마이너스 된 건 다 아시니까 다 볼까요 한번. 네. 물가지수인데 예. 살짝 조정을 주고 지금 뭘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증가하고 있죠. 네. 1년치 보시면 예, 계속 증가합니다. 예. 이거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국내 총수 생산 한번 볼까요? 예, 9월 달 건데 예. 이때도 확 죽었죠. 지금 여기도 죽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죽고 여기는 뭐 완만하게 죽었고 예.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 완만하게 다 죽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1년치를 보시면 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지금 2분기니까 이제 3분기가 이제 어떻게 될까? 예. 실질 GDP 그죠? 국내 총생산 그것도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연준의 총 자산 변화. 예. 조금씩 증가하죠. 5년치 보면 예. 지금 피크를 찍고 피크가 얼마냐면 7조 1680. 네. 그 다음에 7조 지금 현재가 7조 1700 조금 늘었네요. 그죠? 예.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냥 뭔가 조금씩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급격한 그건 없지만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예. 그래서 현재 상태 보시면 네. 여기가 아까 7조 1680억 최고치 찍었네요. 7조 1770억. 예. 이렇게 잘 좀 보시고 조금씩 늘리고 있네요. 눈꽃만큼 잘 보시고요. 네. 자 트리플 A입니다. 예. 얘도 거의 변화가 없죠. 뭐 0.01 정도. 예. 1년치를 보시면 지금 이렇죠. 얘도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트리플 B입니다. 얘도 1.7에서 1.68 정도. 네. 0.02. 그래서 1년치 보시면 얘도 옆으로 이렇게 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거랑 비슷하죠. 예, 앞에서 봤던 거. 예, 그래서 얘가 얘는 옆에 지금 네. 아주 살짝 1년치 보시면 네 이러고 있습니다. 횡보죠. 횡보
잘 보시고. 예. 그래서 여기가 투기 등급이라 앞으로 이제 얘가 어떻게 발작을 할지,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다가 다시 또 안정이 됐죠. 네. 예. 그런 거 좀 보시면 아마 이게 연준이 돈 푸는 영향 같은데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트리플 C입니다. 예. 얘도 조금씩 줄었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 높아요. 이 가격이. 예. 10.84. 여기 저점이 얼마냐? 6.76입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심을 못 해요. 아시겠죠? 왜 안심을 못 하는지.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쐐기 패턴 지금 그리고 있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튀는 진짜 뭐 거짓말 안 하고 요거 이런 현상만 생겼다 하면 토끼야 됩니다. 진짜로. 예.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양책 얘기가 이제 나와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 예. 부양책 얘기 나오면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미 시가총액.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쭉 있죠. 네,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뭐 이렇게 해서 네, 좀 보시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요 테슬라부터. 테슬라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뭐 2조 달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설레발치고 그러더니 1.97달러입니다. 1.97. 1.97조. 1조 달러.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쭉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빠졌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부터 오실레이터 죽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예. 그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이제 고점을 찍고 RSI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민스키 모먼트. 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거품은 꺼진다. 언제든. 네, 꺼지게 돼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이만한 은봉이 하나 생긴 겁니다. 보세요. 네. 그죠? 이만한 은봉이 생겼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거래량을 보시고, 두 달 동안에. 자, 두 달 이거 합친 거, 앞에보다 헐뚱히 많습니다. 네, 누군가 파는 겁니다. 잘 보시고, 예. 네. 이런데 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파동을 그리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상태에서는 지금 무려, 예, 얼마? 예, 지금 7거래일 동안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캔들부터 보시면, 자, 3 블랙 클로우, 그러고 나서, 자, 다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저항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이런 그 어떤 이런 예, 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안 들어오죠.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뭐 몇만 대 리콜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앞으로 흐름을 아주 잘 보셔야 된다. 요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거 수렴. 네.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라가면 예, 여기 고점 도전, 고점 저항, 그 다음에 고점에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쐐기용으로 완전히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예, 향후 이제 11월 대선 근처에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 지금 캔들 밑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균형은, 네, 균형은 이제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 자, 요 기간부터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끝난, 새벽에 끝난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기 거래량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많은가? 파란 게 많은가? 빨간 게 많은가? 예. 그러면 현재 누군가는 이 부근에서 열심히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여기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은 뭔가 상승에 대한 제약을 자꾸 받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 저점들, 네, 그러니까 325달러 부근, 330, 네, 330 부근, 네, 여기 붕괴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네. 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흐름들이 보이니까 잘 좀 보시고요. 아까 월봉에서 제가 민스키 모멘트, 예, 순간적으로 폭락이 일어나는, 네, 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예가 요거죠. 비트코인. 보십시오. 자, 얘도 쫙 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예, 계속, 예, 조정을 주더라도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자, 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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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 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제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다. 자, 1파, 간단하게 보시면, 자, 1파, 자, 조정, 2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파.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얘도, 그래서 한 번 이런 과정을 거친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네. 그러면 테슬라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죠? 네. 이러다가 세력이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조정 주다가 튀었어요. 지금 두 달째 이럽니다. 예. 네. 거의 모습이 똑같다. 네. 진짜로 주의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잘 좀 보시고. 자, 요거는 월마트입니다. 월봉을 보시겠는데요. 자, 월봉은 지난달에 월마트 보시면, 하이 웨이브 캔들 엄청나지요. 예, 널뛰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뭐 스타 캔들 생기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거래량이 안 받쳐줍니다. 보세요, 여기 들어올 때만큼. 예, 3월 달부터죠. 자, 거래량 쭉 보세요. 네, 안 들어오죠.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일봉, 예,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와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얘도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다 11월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뭔진 모르지만, 예, 11월 달을 가리키고 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세게 만들어 놓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보셔야 되고. 자, 비자. 네. 자, 비자 카드 같은 경우도, 자, 얘는 두 개 합치면 다클라우드 카바. 예. 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8월 달의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을 딱 보시면, 네, 어때요? 많지가 않죠. 요때 거래량 많죠. 예. 네. 지금 거래량 생기고 있죠. 음의 거래량.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캔들이 두 개 합친 겁니다. 그죠? 네. 다클라우드 카바. 네, 하락 예고가 뜬 겁니다. 월봉상에서. 네, 비자. 네. 대단합니다. 이 주식도. 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예, 네, 이렇습니다. 아, 얘는 이제, 예, 완벽하게 여기 이제, 예, 하나의 산을 만들고, 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점 여부 190 정도, 예, 190 이탈 여부가 아주 중요해졌네요. 그죠? 네. 여기, 잘 보시고, 계속 매도 거래량이 뜨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버크셔 해셔웨이, 예, 버피동 회사죠.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것도. 예. 얘는 주가가 319,344. 예.
놀랍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팬데믹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줬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예, 마찬가지죠. 예, 고점을 찍고 지금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 얘도 이런 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잘 보십시오. 네, 내려왔다 올라왔다 살짝 자, 이런 흐름 잘 보시고 아주 약한 삼봉을 그리고 있는데 예, 앞으로 얘도 11월달 네,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선만 열심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11월 3일만 되라 지금 예,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러고 있죠. 네, 잘 좀 보시고 자 페이스북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람이 예, 어제 2.4% 뭔가는 시장을 유지하려고 세력들이 이쪽에 좀 산 것 같은데 예, 거래량 별로고 예. 자 지금 2.4% 올랐죠. 자 양봉이에요. 큰 양봉 좋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페이크성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예. 느껴지시죠? 네. 거래량이 틀리면 한 이 정도는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죠? 네, 아닙니다. 조금밖에 안 터졌어요. 이만큼 별로예요. 그래서 네. 자, 잘 좀 보시고 여기가 뭐 거래량이 28 네. 근데 여기는 17.5 네. 그래서 이런 걸 못 믿겠다는 거죠. 저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잠깐 어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를 살짝 유지하기 위해서 페이크성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얼마 돌렸나 좀 볼까요? 좀 돌린 것 같은데? 여기가 고점이죠? 네. 61.8% 살짝 오버슈팅 나왔습니다. 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한 78%? 네. 보시면 되겠고. 페이스북. 그죠? 자,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구글도 어제 좀 올랐죠. 그죠? 예.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양, 양 예, 고점에서 또 난리부르스 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잘 좀 보시고 일봉을 보시면 지금 최근 4거래일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뭐 V자 반등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얘도 페이크성인 것 같다. 딱 보니까 네. 자 얘는 여기까지 78%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예 네. 뭔가 지금 네. 얘 두 개만 올랐어요. 저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예 좀 네. 보시고요. 네. 아주 급격한 상승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요 은봉에 지금 앞으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아,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종가와 여기 시가 부근, 네. 저항을 받고,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은 어제 많이 못 오르고요. 자, 이 상태 계속 유지하지요. 잘 보세요. 네. 자, 지금 아웃사이드 데이 키 리버설 장악했죠. 네. 그러고 나서 예고가 떴는데 지금 현재 네 도치 캔들이 생겼어요. 예. 하람이 크로스 이거는 더 강력한 반전 패턴입니다. 예. 앞으로 여기 이제 일주일 지나봐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이런 상태로 끝나서 여기 저점을 깨면은 폭락, 고점 돌파하면 폭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때문에 요 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아까 구글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이렇게 올라왔고 그죠? 내려오는 자, 올라왔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먼저 얘는 올라갔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고 네.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생겼네요. 그죠? 네. 의미가 없다. 들어와도 햄머 예. 네. 거래량 적고 앞으로 거래량이 엄청 많았다. 예. 자, 그래서 아마존 지금 네, 이건 삼봉입니다. 정확하게 자 하나, 둘,
셋.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넥라인 보시고요. 네. 자, 됐죠? 네. 그래서 요만큼 내려간다. 원래 어디까지? 최소 목표치가 요 정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최소 목표치. 최소입니다. 최소. 네. 더 내려간다. 그래서 2200까지는 보자. 자, 2200까지는 보자.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넥라인 요 부근, 요거 저점 부근이네요. 예, 네, 2870 부근? 네, 여기. 예. 네.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여기 깨는지 여부만, 예, 네,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 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봉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 정석적인 삼봉. 예. 네. 잘 보시고, 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리는지,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조금 저기 했는데, 예, 월봉상에서는 하람미,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얘도 마찬가지, 저점의 부분. 그러니까 한 190 정도? 예. 195, 190. 네,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파동상으로 우파동을 그렸기 때문에 예, 고점의 저항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얘도 삼봉 형태 하나, 둘, 셋. 네, 거래량 적고 네, 요 음봉의 저항을 받고 있고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얘는 네 앞으로 한 200선 여기 예, 200선이 이탈이 되면 예,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러네요. 아마존도 그러고 얘는 3000선 네, 3000에서 2900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200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패턴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을 안 하고 어떤 뭐 올라갈 거야.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엄청난 뭐 부영책이 나오든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나오겠죠. 근데 나오겠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이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를 진짜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아시겠죠? 예. 왜 그러냐면 거래량을 파악하면 그렇습니다. 거래량을 파악을 해보면 예, 상승일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줄 때 하락으로 패턴이 바뀔 때의 모습은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명심하시고 그래서 예, 200 깨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170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면 심각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예. 시총 2위입니다. 2위. 예. 아까 얼마였죠? 시총이 예.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1조 6천억, 1조 9천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애플입니다. 자, 애플은 그림이 안 좋아요. 예. 왜 안 좋냐? 얘는 아예 저 스타캔들로서 음봉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어제 좀 빠졌어요, 또. 예. 그죠?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거 하나로 합치면 엄청나죠? 이만한 캔들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예. 다크라우드 카바. 예. 구름이 막, 먹구름이 엄청나게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난달하고 이번 달 거래량 합치면요, 고점에서 엄청 판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시는데 보세요. 지금 요 반등 자 여기 역사적 고점을 찍었죠. 요때부터 들어왔어요. 고점 찍기 전에 예, 요때부터 8월 24일 요 주부터 예, 자 왜 그러냐? 거래량 터졌죠. 이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자 이제 팬데믹 상황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떠졌어요. 이때 음의 거래량 그죠?
여기. 예. 그 다음 주에 이만큼 터졌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한 달 내내 팔았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반등이라고 들어왔는데 찔끔 들어왔어요. 이만큼 또 팔고 또 반등 또 팔고 또 팔고 계속 팝니다 지금. 네. 정리해야죠. 위기가 왔는데.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 엄청난 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은 거의 이제 예, 어떤 패턴을 지금 그렸습니다. 이거죠? 예. 보통 우리가 하락 N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2 요 부분 104죠 104 예. 여기 이탈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점만 왔다 하면 이렇게 때려버려요. 예. 여기 고점이거든요. 여기 반등의 고점 61.8% 정확하게 돌리고 내려오고 있고 예. 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죠. 자 많이 이렇게 팔아서 거래량이 싫으면서 내려온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서 안 사면 두 가지. 내려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수 주체가 없는 겁니다.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슬슬슬슬 빠져요. 이렇게 조그맣게. 자 애플을 보면 이제 조금 미래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플에 자 제가 여기 파동호도 그려놨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A, B, C 근데 이 C가 문제예요. C 어디까지 갈 거냐 보통은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아니면 이만큼 보통 요 A파의 길이만큼 내려가는 게 보통적인 예, 요 지그재그 패턴의 예, 그죠? 모양이고 그래서 그 팬데믹 초기까지 아무도 아무캐도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래서 한 $70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 뭐 주의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일봉상에서도 크로스 났습니다. MACD.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 RSI 이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거. 이때 상황처럼. 네. 그러면 내려오는 요때, 요때가 이제 어느 때냐? 11월, 12월 요때입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애플의 동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 잘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 예, 2000년 닷컴 버블의 주역인 인텔입니다. 인텔. 인텔. 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이제 90년 이때거든요. 인텔 1990년 이때부터 해서 얘가 8만 프로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8만 프로 예. 인텔이 이랬던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애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8만 프로입니다. 8만 프로 네. 800배죠. 800배.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시장을 카운트하게 된 계기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카운트를. 그래서 인텔이 여기 2008년, 2009년 3월부터 해서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예.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아 미국 시장 반도체 지수 세마이 필라델피아 지수랑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었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오파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파동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예.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파를 얼마 돌렸죠? 자, 파동 공부 잠깐 좀 할까요? 네. 1파 예, 61.8% 정확하게 돌리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파, 4파 할래다가 보니까 걸려요. 네, 그래서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자 여기가 언제냐면 이때가 이제
달러 약세가 시작되고 이때가 대선이죠. 미 대선. 네, 오바마, 오바마, 바마, 바마 해서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당선된 고식이죠. 그래서 감사 정책이니 뭐 세금 깎아주고 막 정신 없었죠, 그죠? 예, 이때 올리고 또 조정 했는데 얼마? 38.2%. 자, 그러면 1파 조건 성립하고 5개 파동, 자, 3개 파동, 5개 파동, 3개 파동. 네. 가장 길고, 그죠? 3파동. 예. 네. 그 다음에 4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여기 고점 찍고, 네, 1월 달입니다. 반등. 예.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그 인텔이 그, 뭐죠? 메모리 부분을 SK 하이닉스한테 뭐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예. SK 하이닉스는 그 뉴스 나오고 왕창 빠진 거 아시죠? 예. 어떤 또 베이비 와서 또 설레발 치고 갔었는데. 예. 아무튼,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섯 개 파동을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예. 하나, 자, 보세요. 파동 재밌습니다. 예. 자, A파. 그 다음에 B파 거의 플랫 형태죠. 지금 C파가 진행 중입니다. 자, C파는 보통 플랫이면 한 요 정도까지는 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으로. 그런데 보통 플랫 연장도 생깁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아시겠지요?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A, B, 지금 C가 진행 중. 벌써 얘네들은 벌써 C가 진행 중이에요. C가. C파동이.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아주 진짜 클리어 합니다.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예. 그리고 이러고 있다. 인텔 예. 자, 잘 보시고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일봉 어떤데? 이렇습니다. 예. 예, 고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지금 C 이거 예, 이때도 갭으로 팍 떨어졌는데, 예, 이때도 또 갭으로 오늘이죠. 갭으로 10% 이상 팍 떨어졌습니다. 아, 인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섭죠, 이 갭. 네. 엄청납니다. 이 갭을 극복을 못해요. 그냥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야, 거래량 보십시오. 터지는 거. 여기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무섭죠? 마이너스 10%.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트 여러분 해보십시오. 인텔 2009년 3월부터 예, 올라가는 요 흐름. 그래서 A, B 그 다음에 지금 C가 진행 중이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LRS, R스퀘어드 지표를 뭐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현재 추세와 앞으로 그 시그널? 예. 네. 그런 것도 좀 찾아야 되니까, 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LRS, R스퀘어드. 일단 종목부터는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거 아마존이거든요. 주봉이고요. 월봉은 아까 이제 보셨으니까, 예. 예, 월봉도 거의 고점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아, 지표상으로. 그래서, LS, R스퀘어드 고, 고, 고. 예. 그래서 역사적 고점 여기 찍어 있고요. 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고, 고.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지금. 얘는 죽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현재 예, 모습을 보시면, LRS가 4.78입니다. 주봉상에서. R스퀘어드가 0.03이고요. 그래서 얘도 여기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해야 돼요. 주봉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삼산 형태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여기 0선을 터치했다가, 예,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네. 그 다음에 얘도 내려왔다가 여기 찍고 올라와야 되겠죠.
고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고, 저, 그다음에 얘도 조금 밑으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저. 예. 그래서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주봉이니까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보시면 예, 일봉은 예, 영선 깼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 맞아요. 그다음에 요 파란 선이 50일선입니다.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얘 이제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 시나리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얘는 내려오고 바닥 찍고 얘는 올라와서 고점 찍고 고, 저 저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예,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미는 저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요, 한요 정도? 예. 요 정도. 그래서, 하나의 마디,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F를 보면요. F이 그 액면 분할 이게 반영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건 안 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습니다. 자, 얘 주봉을 봐도 얘도 똑같죠. 저거랑 아마존이랑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예, 일봉도 똑같아요. 얘는 조금 세서 51선 위에 있는데. 얘는 이제 밑으로 하락 추세 지금 잡고 있고요. 얘도 이제 밑으로 0 쪽으로 내려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얘는 여기 음봉에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그죠? 요거. 예, 여기 음봉. 그래서 요 부분, 네. 저항 구간 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요 51선 이탈하면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예. 잘좀 보시고. 요건 제가 안 보여드렸죠? S&P 500입니다. 주봉이고요. 예, 마찬가지 지금 얘도 R스퀘어드 LRS 지표를 잘 보시면 예,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얘도 그죠? 그다음에 심리선 꺾여 있고 자 일봉을 보시면 예, 일봉도 이제 흐름이 예, 지금 영선에 예, 다가가는 LRS 네 예, 그죠? 일봉에서 1.68. 네. 그 다음에 요거는 R스퀘어드는 거의 0. 네, 0.03. 네. 그러면 하락하고 내려오고, 얘는 찍고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예, 네, 그런 시그널이. 그래서 고, 저, 저의 현상. 고, 고, 고. 예. 쓰리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요 박스권. 그죠? 예. 잘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얘도 내려오고 있고. 예. 그래서 예. 한 번은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 지금 쌍봉에서 자 쌍봉에서 예. 쌍봉에서 자 이렇게 웃고 있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웃고 있습니다. 나 밑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를 만들어야 돼요, 얘가. 이게 아직 적으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 영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을 찍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내려오는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모습. 자, 여기 고, 저, 저. 예, 고, 저, 저. 예, 그 다음에 고, 저, 저. 예, 요렇게. 그러면 얼마까지가 예상이 되냐? 간단해요. 그거는 엄청나게. 뭘 해보면 되죠? 근데 피보나치 그려보면 돼요. 그냥. 어디까지 올 건데? 한이 정도까지. 여기 보면 61.8%가 얼마냐면 8600선? 네. 요 정도? 8600, 8500? 예. 요 정도. 예. 9000에서 8500 사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주가는 앞날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 걸릴 수도 있고 38.2% 라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진짜 여기는 깨면 안 돼요. 밑으로 더. 예. 그래서 9,000하고 8,500. 요 사이. 네. 그죠? 자, 패턴 쌍봉. 자, 그다음에 LSR 스퀘어드 지표 예상값. 네. 그다음에 피보나치. 자. 그다음에 할 게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예. 네.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 자, 그래서 추세를 보시면 자, 추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요. 예. 네. 그래서 대략 한 만 지금 11,548이니까요. 아, 11,000, 11,200, 11,000, 네.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이 중요해진 거죠. 주봉이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여기 이제 박스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군데죠. 요 추세선 일탈하고 요 박스권 여기 1,600을 이탈하는 요지 여부 요거. 예. 요거만 확인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뭐가 생겼다? 쌍봉이 생겼다. 예. 지표값도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그래서 지금 50일선 위에 있는데 잘 좀 보시고 하락 추세 확실하죠? 요거. 예. 그래서 고저저. 예. 아직은 그런 기미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고저저. 예. 고저저.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만선을 깨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요 추세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네, 이 추세선을 잘 보시라. 예. 요거. 네, 요거 이탈하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주봉 잘 파악하시고요. 예. 이제 종가상으로 지금 쌍봉이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고요. 아이들 후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한테 커피 후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